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금융네트워크가 상생금융 보폭을 확대합니다. 지역 활성화 같은 국가적 난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 등에 20년간 장기적으로 금융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금융네트워크가 20년간 총 1,200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습니다. 단편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금융 지원이 이번 방안의 특징입니다. 기존 정부와 함께 진행 중인 삼성식 사회공헌 활동에 안정적인 금융협력이 더해져 보다 큰 시너지가 날 거라는 게 회사 측의 기대입니다. 우선 지속해서 늘고 있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교육부가 진행 중인 청소년 마음 건강 강화 사업에 20년간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이 추진하는 지역 청년 지원 사업에도 20년간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시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안내견을 양성하는 데 20년간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도 선보였습니다. 삼성생명은 부채 대물림을 막아줄 대출 안심보험을, 삼성화재는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이버 사고 보상보험을 내놨습니다.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할인할 방침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생 방안을 장기적이고 꾸준하게 실천해서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 있게 내놓은 이번 상생금융 방안. 실제 사회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